같이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인사 큰 소리로 전할 수 있어요. 내리시고요. 나는 마술 본 적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샌드아트인데 샌드아트 공연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게 볼 수 있죠? 진짜로 세면 우리 여러분들이 와 하면서 박수하면서 크게 하는 거면 잘할 수 있어요.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있어요? 아, 알았어요. 잘 내리시고요. 게임은 아주 쉽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차렷입니다. 차렷! 준비! 하나! 둘, 셋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 셋! 우와, 진짜 빠르다. 우리 앞에 여자친구. 자, 우리 친구. 네,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마술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완도에서 직접 사가지고 아주 비싼? 아, 괜찮아요. 패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제주도 가방과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제주도 가방들이 딱 있죠? 네,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마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쉬워요. 네, 종이컵을 그냥 했어요. 물을 따라... 자, 우리 친구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부터 절대로 움직이면 벌써 아프면 안 되는데 원래 한 1분 정도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늘고 됐어요. 자, 머리에 몸을 젖으니까 얼굴에 붙도록 할게요. 얼굴에. 자, 미나지 그래도 선생님인데 선생님 말 잘 듣기로 했잖아요. 우리 친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우리 선생님은 강아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자, 다른 거 드시면 들어갈게요.